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8쪽에 있는 64개의 명칭과 뜻, 다시 말해서 점을 쳤을 때 그 괴상 설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을 치가지고 우리 손님이 왔는데, 자, 괴가 나왔는데, 이 괴가 뜻하는 게 무엇이냐를 머리에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걸 얘기해주면 바로 포괄적인 상황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 제일 처음 나오는 근위천이죠, 그죠? 근위천은 전부 다 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가 바닥 치다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또 위로 올라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이게, 자, 근위천이라는 이 꼭지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지고요. 최고의 상태야. 근데 이걸 내가 관리를 안 하고, 더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이나 또 앞으로 어때요? 바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에 뜻이 봐보세요. 보면 그 위대한 하늘, 군자의 돌이 건강하고 구시행길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건, 원형, 이정, 요거 주역에서 풀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읽어보세요. 건은 크게 통한다, 곱고 바르면 이롭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좌측에 있는 근위천이 나왔다 그러면 위대한 하늘, 군자의 돌이 건강하고 구시행길상이다. 요거는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천택니. 천택니는, 자,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 같은 위험한 상태, 실천의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천택니께가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리는 밟을 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았단 말이야. 근데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한테 물린단 말이야. 그 위험천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택년은, 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화동인은, 자, 뜻이 맞는 사람들 협동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천화동인은, 요거는 천이고, 화고, 하늘은 아래를 향하여 있죠, 그죠? 화는 위로 오르는 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하고 불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통하는 거죠, 그죠? 뜻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동일한 같을 동자라는 거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협동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는 게 천화동인인 거예요. 천내무망은, 천내무망. 요거는 천이고, 요거는 사진 내고. 그, 여기에 보면은, 이게 요즘 없는 글자죠, 그죠? 중국에서는 이 간자체로 없을 문자를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쓰던 없을 문자입니다. 하늘에서 이 뭐예요? 우레가 치잖아, 그죠? 그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바라던 게안 된단 말이에요. 그 천내무망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니까 때를 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그런 걸 암시를 하고 있죠. 자, 천풍구. 천풍구는 요거는 일간천이고, 오손풍이고, 천풍구 하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죠, 그죠? 자, 이 음양을 가지고 보면은, 요게 음이죠, 그죠? 음이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죠? 요거는 전부 다 봐보세요. 전부 양이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문 남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힘이 강하죠. 그죠? 강하기 때문에 여기 봐보세요. 그 설명에 나온 데 보면은 우연히 만나다 우리 육효에 대해서는 그렇고 자 구 여장 물용 치녀 해놔서 요거는 구는 여자가 너무 건장함이니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혼인점에 이런 사람 이런 점이 나왔다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그죠? 그 여는 또 이게 뭐야 여하고 황후죠 그죠? 여자 황후가 얼마나 그예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강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분구계가 나오면은 혼인점에는 좋은 여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바른 여자가 못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자가 황후니까 얼마나 옷이 화려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병점에 천풍국계가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살풀이춤이에요 살풀이춤 그렇기 때문에 병점에서 천풍국계가 나오면 사망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수송 천수송은 일간천 육감수 이 송, 천수송, 왜 이게 천수송이 나왔냐? 자, 그걸로 보면,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하늘은 위로 향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배반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서로 상반하는 그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송은, 이 송이라는 자체가 이 말이잖아, 그죠? 공정한 말로서 판결을 내리는 게 송이란 말이죠. 서로 소송하고 쟁송하고 그죠. 그 천수송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관제에 해당된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 천수송은 아 관제에 휘말리거나 싸움에 휘말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산돈 자, 하늘은 위로 향해 있고 산도 위로 향해 있는데 산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천산도는 은둔 일보 후퇴 확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깊은 산 중에서 내가 아무리 그 해봐야 요동쳐봐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산도는 또 숨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확 나타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내가 잠시 피해 있으라는 뜻도 되거든. 그러니까 36개 출행량이 최고야. 천산동계가 나오면은 36개 출행량이다. 자, 천지비는 비자 천지비 자체가 전부 제가 설명했죠. 그죠? 구멍이 났는데 어? 이 위에는 통과를 못해. 불통이라면 천지비 막힐비다. 그죠? 아, 이깨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지금 일이 꽉 막혀 있구나. 꽉 막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막히다, 암흑시다가 돼 있죠. 그죠? 4번 사람이 천지비 깨가 나왔다. 아이고, 지금 꽉 막혀 갖고 힘들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택청쾌. 택청쾌는 하늘 위에 뭐야 하늘 위에 못이 있다 그죠? 쾌라는 거는 빨리 결정하라는 뜻이거든. 그 택승계가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빨리 결정해야 되겠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추진하고 있는 거 빨리 결정해. 그 여기 보면은 자 설명이 뭐야? 결단, 결의, 결정.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군대잖아 그죠? 군대는 예를 들어 지휘자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바로 공격해야 될 거는 바로 공격해야 돼. 안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은 전쟁에서 이기질 못한단 말이야. 그런 중요한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그런 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위택은 이태택이 겹쳐서 있죠, 그죠? 그래서 태위택인데, 요거는 원래 기범 소녀의 입 빗종 개살구야. 그런데 아래 위로 안 거두고 있어봐야 원래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 다 있죠, 그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자, 택화혁은, 택화혁은 자, 밑에 불이잖아요, 그죠? 이 못이 위에 있다, 못에 물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불이 있는데, 이 못에 물이 쏟아들어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공공하죠. 지금 급박하란 말이야. 물을 마르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질러야 된단 말이야. 혁이라는 거는, 혁이라는 거 뭐냐?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5.16 군사혁명이나 혁하는 혁명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뭘 이거 그래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죠? 직장 다닌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닌 사람이 그런 것도 뭐예요? 과감히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죠, 그죠? 바꾸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택화혁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택내수, 택내수는, 자, 수, 이거는 따르는 걸 의미해. 못에 물이 있잖아요. 택, 갈라져서,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못이 있는 것도 밑에 물이 막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레는 위로 올라오려고 하죠, 그죠? 그렇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죠. 그럼 못에 물이 찰랑찰랑 많이 차지요, 그죠? 못의 존재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택내수는 따르다. 예를 들어, 택내수께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괴 그걸 보면은 그래도 좋은 게 해당되죠, 그죠? 자, 택풍대과야. 택풍대과. 바람이 아래에 있고, 못이 위에 있다, 그죠? 이 대과라, 과자가 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속과도 나와요. 속과도 나오고 대과도 나오는데, 과는 좀 과하다는 거예요. 대과나 속과께는 조금 과하다. 이거는 대과는 크게 과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나치게 강한 기세, 정도가 지나쳐 위기 일발이다. 태풍 대과께가 나오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를 너무 과하게 펼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대가가 따른다는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택수곤. 택수곤은 자, 못에 물이 있는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못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 공공한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공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궁 괴로움 물 없는 연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택수공개가 나왔다. 아이고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택산함은, 택산함은 자, 여기 보면 주요가 뭐예요? 요거는 내께는 주요가 사묘 남자니까 요게 뭐냐? 소년이죠. 그죠? 요것도 주요인데 요거는 셋째 딸, 그죠? 셋째 딸, 셋째 아들이야.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감흥한다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함이 돼요. 감흥할 함자예요. 택산함이래요. 올바른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해가 결혼하는 거야. 그게 택산함이야. 감흥, 젊은 남녀, 부부의도, 신혼의 즐거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거란 말이야. 결혼점에는, 혼인점에는 택산함께 같으면 제일 좋은 계죠. 자, 택지체. 땅에
못이 있으면은 땅 위에 못이 있으면 어때요?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죠. 그죠? 그것도 못 속에는 뭐가 자랄 수 있습니까? 고기도 자랄 수 있고 하여튼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집합 소란한 축제 연못의 물이 땅 위에 있다. 이거가 요문에 두드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과거 공부를 할 때는 어? 일취월장에 과거에 자원급제 할 수 있는 그런 게란 말이야. 자, 화천대유는 하늘 위에 불이 있죠. 그죠? 하늘 위에 불이 뭐예요? 하늘 위에 불은 태양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 정오의 태양이야. 우리 그걸로 보면은 명리로 보면 뭐예요? 정오의 태양이죠. 그죠? 병오에 해당하는 거죠. 화천대유가 놓으면 뭐야? 온 세상이 환한 화산을 그죠? 아, 이거 어때요? 온 세상 천지가 활짝 밝으니까 기세가 당당하다 그죠? 대단히 좋은 그런 게죠. 자, 화택규. 예, 화는 불이니까 위로 오르는 기질이 있고, 저 택은 못이잖아요. 그죠? 못은 물, 못의 물은 밑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규자가 무슨 규자냐면은, 뭐, 혈을 기도 되고, 이거 등 돌린다는 뜻이에요. 등을 돌린단 말이야. 서로 배반하는 것. 화택규가 딱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얘를 직장 다니면 직장 떠난단 말이야. 동업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서로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 점심 줄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화택규, 어? 너 직장 옮기려고 그러네? 맞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다 맞으니까 요걸 항상 무리에 집어넣어. 화택규 불하고 불은 위로 향하고 연못의 물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린다. 그죠? 자, 이화는 화가 두 개 겹쳐 있죠. 그죠? 겹쳐 있으니까 전부 다 불이에요. 그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죠. 그죠? 그 밝음 지성 정열적 계속하여 떠오르는 태양이다. 자, 활의 서합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거 그거 보면, 서합은 뭐냐면은, 음식물을 입에 가득 넣어가 씹는다는 걸 뜻해요. 그 옛날에 이 씹어 돌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형벌을 뜻해요. 옛날 같으면 활의 서합에 넣는 것도 반드시 관형을 당하는 거야. 매를 맞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활의 서합하는 거는 형벌, 꽝 문다, 씹는다. 이빨 약한 사람이 음식물이 얌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씌우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자, 화풍정. 화풍정은 오선풍. 화풍정께는 자, 이게 소정자예요. 소정이 되면 세 발 달리는 소치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삼이라는 게 삼이란 걸 의미하죠. 그죠? 여기 보면 삼인의 원탁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화풍정계가 나왔다.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점이 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은 혼자 일을 하고 세 사람이 원래 관련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너는 너 위에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세 분한테 자문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하라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런 분 있다 이거야. 그 3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3은 이 완성을 뜻하죠. 그죠? 그 1은 시작. 2는 진행 중, 3은 완성이다. 완성을 뜻하는 우리 고소득지표 3점 나면 이거 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완성되기 때문에 3점 하면 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해. 화풍 적기가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14등 받았네 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3이라는 숫자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층이 어떤 로얄층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13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 때 우리 단군 임금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는 중국 최초의 나라가 왕조를 기틀을 갖춘 나라가 은나라예요. 은나라 이전에 하나라고 있었고, 그 은나라 때부터 이 왕조의 기틀을 갖췄어요. 이 은나라 누가 씌웠어요? 원래 단군의 정성자가 씌웠단 말이야. 그 요때부터 한문을 쓰고 있었거든. 그 이 동이족이 씌운 나라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한문도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글이란 말이야. 중국 사람이 이제 그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정비해가지고 쓰게 되면 그랬단 말이야. 그 이전에는 옛날에 고조선에서 중원을 다스렸는데 그때 춘정사, 하정사, 추정사, 동정사 해가지고 계절별로 제후를 파견해가 다스렸어요. 그때 그 징표를 준 게 세발 달린 소치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여기 보면은 복희시에 용마하도 하고 용마하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복희시 우리 동이족인데 여기서 파견한 제후였거든요, 제후. 그 임명 받아가지고 그 황하를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아이고 못 건네겠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홀연히 말이 나타나가지고요, 말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넜었는데 그 말 탄 그 위에 보니까 그게 팔개가 그려져 있었죠. 그죠? 그게 용마하도란 말이에요. 자, 화풍정계가 나오면은 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왕성을 뜻하고 그죠? 일을 하더라도 꼭 삼하고 관련된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이다, 완성이다 하는 걸 머리에 새겨두면 좋을 겁니다. 또 화수미제. 화수미제는 음과 양이 각각 바뀌어 되죠. 부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수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완성. 무리에 떠 있는 불이란 몹시 고통스럽다. 그 화수미제 깨가 나오는 것 때문에는 아이고 일이 안 되는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화산여. 산 위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다 타버리잖아요, 산이. 그죠? 그렇게 어때요? 거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할 것, 풀이 있어야 할 것, 전부 다 없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거야. 그 여는 외로운 나그네야, 고독한 나그네야. 우리 사람이 집 나가면은, 집 떠나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행길 불안, 고통을 뜻한단 말이야. 고독한 길 떠나는 나그네가 화산여와 같은 거란 말이야. 자, 화지진 하면 나아갈 진짜거든. 진보, 땅 위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상태고 희망의 아침이다. 자, 이걸 보면은. 땅 위에 태양이 솟아잖아. 그죠?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거야. 지금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 출발한다. 그죠? 또,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런 걸 나타내거든. 그렇게 또, 화지신기가 나왔다.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뒤도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달리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천대장. 내천대장 하늘 위에
우레가 친단 말이에요. 그죠? 천내무망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하늘 위에 우레가 지니까 소리만 요란하죠. 그죠? 이놈의 비는 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소리만 시끄럽단 말이에요. 빈소리가 또 어때요? 많이 들거덕거리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큰 것의 융성, 헛된 싸움, 우레만 치고 피는 오지 않아 실속이 없다. 이런 걸 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